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는 울릉도 관광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양아치 윤석열, 범죄자, 배신자와 그 첩, 요녀 김건희와 그 장모, 사기꾼 최은순과 20년간 송사를 계속하며 사산을 넘나들고 있는 정대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한마디라도 거짓말이라면은 저한테 볼을 던지십시오.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 대마도는 한국 땅! 윤석열은 내 국로! 윤석열을 처단하라!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는 제가 20년간 실제 경험하고 겪었고 들었고 한 얘기만을 옮겨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양아치이고 범죄자이고 배신자라는 사실입니다. 왜 양아치인가? 윤석열은 검사입니다. 지 말대로 26년간을 대한민국의 검사진을 했다고 합니다.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고 연수관을 수료하면서 검사 임관되면은 검사 선서를 합니다. 그 한 대목이 나는 공익의 대표로서 인권과 정의를 세우고 법률을 위반하는 곳에 수사를 해서 정의를 세우는 그런 검사가 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윤석열은 검사 신분으로 지 연수원 부기 선배 양재택이라는 검사의 애첩인 줄 알면서 나 정대택에게 뇌물 공여죄, 모해중 교사죄 등으로 고소당해서 도망다니는 피의자인 줄 알면서 그 여자 집에 가서 동거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얻어진 범죄 수익금으로 호가호위하면서 육체적인 욕망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먹고 살 것이 없으면 몸도 팔고 공장도 다니고 해서 동생도 가르치고 부모 병도 나서주는 것을 누가 뭐라고 보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이 현재 살고 있는 마누라는 원래 이름은 김명진입니다. 그리고 김명진의 예명은 줄리였고 줄리라는 예명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라마다 르네상스를 출입하면서 라마다 르네상스 회장이라는 늙은이 조나무국의 시중을 들면서 거기에 출입하는 검사들 노리개가 되어가지고 주 어머니하고 나 정대택하고 관련된 사업으로 약 2003년도 11월 달에 53억이라는 이익금이 남으니까 그 이익금을 독식하려고 검사들의 뒷배를 이용하다 들키니까 그 다음에 윤석열을 만나게 된 겁니다. 윤석열은 지금 사는 여자와 동거생활하다가 나한테 들켜요. 정대택한테. 아크롬시타 306호서부터 1704호로 옮겨다니면서 동거생활하다가 들키니까 부랴부랴 대검찰청 강당에서 결혼식을 하면서 정상용이라는 전직 검찰총장을 주례로 세우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족해서 경찰에다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왜? 나 정대태이가 두렵다고 무섭다고 정대태이가 정신병 같은 놈이 와가지고 행패를 부릴 것이라고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결혼식을 한 사실입니다. 이게 범죄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양아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하고도 계속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백은종 대표와 정대태가 윤석열과 윤석열 처와 윤석열의 장모에 대한 범죄 사실을 검찰에 경찰에 고소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되어가지고도 검찰총장 의혹 대응 문건이라는 민간인 사찰한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가족을 수사하는 수사관이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그것을 변론 요지서로 활용해가지고 계속 무혐의를 받으면서 거꾸로 나 정대택을 또 누명을 씌워서 지적을 보냅니다. 이게 양아치 짓거리 아닙니까? 이게 범죄자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은 정대택이가 계속 진정을 하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정직 1개월을 징계를 받습니다. 정직 징계 1개월 징계를 받고 경북 대구 고등검찰청으로 대전 고등검찰청으로 좌천이 되어가지고 헤매고 다닐 때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검찰총장으로 승승장구 승진을 시켜주었는데 그 은혜를 왼수로 갚은 게 윤석열 아닙니까? 맞습니다. 배신자 맞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은 저를 은혜를 베푸는 문재인을 배신하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어린 이준석을 배신하고 나경원을 배신하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배신하고 지금은 국민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일제강점기에 강제노역을 간 우리 선조들을 보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그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은 일제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일본 기업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자그만치 약 21조라는 것입니다. 이런 돈을 안 받겠다. 대한민국 기업이 모아서 주겠다. 이런 놈이 이게 지돈입니까? 아니요. 윤석열은 검사 생활 수십 년 동안 방황한도 없어가지고 윤석열 마누라가 주간조선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있습니다. 윤석열 처음 만났는데 술만 처먹고 통장에는 돈 2천만 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아니면 장가를 못 갈 것 같아서 내가 구해주었다. 검사 26년 했다는 놈이 방한도 없는 놈이 지금 5,200만 경제를 책임지겠다고 대통령 나온 놈이 이놈이 사기꾼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윤석열을 지금도 그 주변에서 빨아내는 사람 놈들이 있습니다. 윤핵관 뭐 김종인 지금은 뭐 북한에서 내려온 태영호까지 윤석열 잘한다고 막 빨아대는데 이게 바로 한나라 집상시 내시 불안을 깐 내시들이 하는 짓거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마누라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백은종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다음에 나오실 안혜욱 회장님께서 하실 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아껴두고 윤석열 장모는 지금부터 전두환 시절 세상을 들썩거렸던 장당군 일의 최대 어음 사기꾼 장영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장모는 그 장영자보다 더 간악한 사기꾼이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사업도 한 여자가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347억이라는 돈 한 푼도 없는 여자가 허위상고증명을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두배를 이용해서 허위 의료재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낸 국민건강보험금 23억 원을 현정해가지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된 이런 간악한 여자를 윤석열 검찰총장이란 뒷배를 이용해서 2심에서 무죄를 받습니다. 이게 법과 정의입니까? 윤석열은 대통령이 돼가지고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한다고 국민 앞에 소리쳤습니다. 얼마 전 양해동 미카일이라는 형제 노동 건설 노조 간부가 분신을 했습니다. 이게 윤석열의 노동개혁입니다. 이게 맞는 일입니까? 윤석열은 교육개혁을 한다고 5살이 되면은 초등학교 입학을 시키겠다. 5살짜리가 학교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최근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용산 미군들이 주둔하던 땅에 온갖 유해물질로 오염된 잔디밭에 어린이 정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아이들을 불러서 세계에서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교육 개혁을 만들겠다. 어린이를 보호하겠다. 윤석열은 자식도 못 낳은 놈입니다. 윤석열은 자식을 낳았어야 자식을 기를 줄 알지. 이게 사기꾼이라는 짓 아닙니까? 제가 즐거운 여행을 하시는 여행객들 앞에서 다소 듣기 싫은 얘기, 불편한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한 얘기는 모두 애들 많았고 눈꽃만큼도 거짓말이었고 모두 사실이라는 걸 알아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제가 75살입니다. 이 70 노구에 내가 윤석열과 윤석열 가족한테 당한 한 푼이 더는 게 아니고 나마저 돈 몇십억 돈 몇억 받고 합의했다면은 윤석열이 저렇게 윤석열 마누라의 천방지축을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했을 것인가. 나는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2조 500년사 연상군보다 더 폭군 윤석열을 타도하자. 타도하자. 세계 유럽에서 잠자는 사자라고 했던 중국 청나라를 멸망하게 한 서태후보다 더 요녀, 장희빈보다 더 악녀인 윤석열 처 김건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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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의 사기꾼, 장영자보다 더한 사기꾼 윤석열 장모 최은순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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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